안녕하세요. 위잉 FPB 조이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던 작업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슬기로운 FPB 생활에서 새로 나온 주시 모터 2306 1880kV 모터를 지금 BR1 기체에 이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모터 부자가 됐어요. 지금 싸게 구입했던 아멕스 고급진 모터도 이렇게 지금 두 세트 준비가 되어 있고, TX16S 이 스위치들이 부러지고 휘어져 있던 거를 이제 새 걸로 이렇게 갈아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조로에 배터리를 연결하여 운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이렇게 케이블을 주문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오랫도록 조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 주시 모터를 이용해서 BR1에 이식하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터를 장착하기 전에 슬기로운 FPV 생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스펙을 신상품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네요. 가격은 31,000원, 개당 31,00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터 스펙은 프리스타일 모터고 2306 1880 KV 프리스타일 모터, 그리고 최고의 부드러움을 위해 디자인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주시 플로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모터, 최고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최고의 가성비를 목표로 하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니벨 디자인이고 티타늄 알로이 합금 샤프트고, 그리고 6061 알루미늄 벨로 되어 있네요. 벨이 알루미늄 벨이고 샤프트가 티타늄 알로이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스틸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684 베어링. 오, 이거 괜찮은데요. 684 부드러울 거예요, 아마. 684 베어링. 그리고 자석도 N55SH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6셀 리포 배터리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전형적인 5인치 모터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 시트? 요거 말하는 거겠죠? 유니벨 디자인, 샤프트가 티타늄 알로이 합금으로 되어 있고, 16 곱하기 16이고 M3 볼트를 사용하고, 너트는 M5, 큐렌트가 39A로 되어 있습니다. 2에서 6셀까지 사용하고 모터 무게는 32.2g. 제가 사용하는 HQ R37에 대한 스펙은 제공하고 테스트 리포트는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넉넉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장착해서 한번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대한 요 주소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터를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티모터 페이서 버전 3 모터를 제거를 하고, 교체 한번 할때 됐네. 교체 한번 할때 됐어. 요거를 이제 슬기로운 FPV 생활 기체와 모터가 완전체를 이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택만 나오면 FC와
ESC 그리고 VTX만 나오면 슬기로운 FPV 생활 완전체가 될수 있어요. 기대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주시 모터 과일 모양의 음각이 새겨져 있고요. 양각인가? 요거는 양각이라서 추락 몇번 하면 지워질 것 같아요. 나머지 스펙에 대한 각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M5 볼트, 티타늄 알로이 샤프트, 그리고 밀리터리 스펙의 구리 권선들 와이어로 되어 있고, 유니벨 디자인에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업 제거, 그리고 상판 일단 먼저 제거를 할게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새로운 주시 모터가, 슬기로운 FPV 생활 주시 모터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이쁜데? 자, 그러면 조립을 해봐야 되겠죠? 끝까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체는 BR1이고요. 모터는 슬기로운 FPV 생활 주시 모터 2306-1880KV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가보시죠. 날씨 너무 좋고요. 햇빛도 안 나오고 오늘 너무 날씨 좋네요. 그리고 모두들 바빠서 오늘은 제가 여기 전세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설정하면서 모터 소리 들어봤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소리 자체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첫 테스트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 2시간,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수색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건 그렇고 모터의 첫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파워풀한, 이게 뭔 소린가 싶겠지만 힘도 느껴지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움직임 자체도 그렇고. 제가 207만 쓰다가 207도 1950kV로 좀 파워풀 하거든요. 근데 얘도 와, 부드러운데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느 정도 세팅을 못해도 그 정도는 내가 잡아줄게 그런 느낌. 상당히 매력적인 모터고요.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트릭 연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테스트 비행은 마치고요. 계속 트릭 연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잉 FPV 조이였습니다.